잘 넘어가? 어, 그냥 바로 넘어갔어. 안녕하세요, 리아. 다양한 리뷰로 가득 찬 미 다냄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모든 연령층에게 사랑받는 숙취의 소재를 소개해드릴게요. 하이생 숙취하는 2포짜리가 있고 15포짜리가 있는데요. 애주가인 다리미는 남편과 먹어보려고 2포짜리 2개만 주문했습니다. 레트로 디자인 감성 뿜뿜, 틴 케이스까지 증정해줘서 참 좋더라고요. 하이생 숙취한 전용 케이스라 쏙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2포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. 안 들어갔는데? 들어갔는데요? 2개만 들어갔는데요? 그래도 휴대하기 좋아서 숫자리 갖고 나가면 딱일 것 같아요. 하이생 숙취안으로 인싸가 돼보시는 건 어떠세요? 센스 있다는 소리 분명 들으실 겁니다. 오랜만에 곱창 전골을 포장해왔어요. 요즘은 홈술이 대세잖아요. 평소에도 남편과 반주를 즐기기도 하고요. 남편이 없을 때 애교 부리며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. 뭐 우리 이거 먹기 전에 이거 하나 먹자. 연습할 때는 애교가 잘 나오는데 막상 하려면 잘 못해요. 맛있는 곱창 전골이 보글보글. 곱창 전골을 보니 하이생 숙취안을 꼭 먹고 술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. 아, 다 됐다, 먹자. 자, 가자네. 어, 잠깐만, 이거. 왜, 뭐? 이거. 그거 뭐요? 숙취 해소제. 아, 숙취 해소제. 숙취환. 케이스도 있어? 어, 케이스도 주더라. 아, 갖고 다니면서 꺼내서 먹으라고? 응. 아이디어는 좋다. 응. 환으로 돼 있는 거네. 어, 환으로 돼 있는 거네. 오, 소라 되는 거 같아? 아니, 꽤 됐는데? 근데 보통 환 치고는 좀 작아서 목으로 그냥 금방 넘기겠다. 먹는 기분 편하겠네. 잘 넘어가? 어, 그냥 바로 넘어갔어. 맛을 느낄 시간이 없어. 그냥 바로 넘어갔어. 뭐 하나 떨어졌어. 왜? 뭐야? 내놔. 내 거야. 먹었으니까. 짠합시다. 한 잔 따라줘. 술도 안 따라주고 짠하자고 했네요. 짠. 빨리빨리 앉아. 소주를 오랜만에 먹었더니 쓰더라고요. 와. 와우. 우와, 맛있다. 오, 맛있겠다. 신난 남편을 위해 숙취안으로 삼행시 지어봤어요. 숙, 숙취안은 취, 취하기 전이나 취했을 때 꼭 섭취해주세요. 환, 환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속이 안 좋아도 오케이. 엄마 아빠가 너무 잘 먹으니까 부부 먹방이냐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.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. 마구 취하고 싶을 때, 시기 전날이나 휴가 중일 때 마구 취하고 싶잖아요. 이날 제가 그랬고 하이생 숙취한 효과도 궁금했어요. 다음날 잠을 푹 자지 못했는데도 머리가 아프지 않았고 속도 편했습니다. 남편 또한 하이생 숙취한 괜찮다며 많이 사두라고 하더군요. 남편도 술 먹을 때는 좋은데 그 다음날 머리 아픈 게 너무 싫다고 했었거든요. 15포 한 세트가 10,000원대 가격이라서 엄청 저렴합니다. 숙취해소제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한다고 해도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. 그리고 하이생 숙취하는 부어원료가 화개나무, 꿀, 타우린, 홍삼 등 숙취해소와 간기능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게 함유되어 추천드리고 싶어요. 숙취해소에 좋은 현미에 가바 성분도 들어있으니까 꼭 섭취하세요. 여보, 우리 이거 먹기 전에 이거 하나 먹자.